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젊은 정치인 발굴이나 인적 쇄신 같은 공천 개혁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. 네, 그런데 실제 당 운영을 보면 과연 개혁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.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폭력 사태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고발당했습니다. 이 가운데 대구 경북 의원 10명을 포함해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경찰과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발된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. 법 위반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방침에 법을 만들고 지키는 공당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한국당 경북도당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장주 전 경북부지사의 입당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보류해 고무줄 심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일주일 안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. 네. 일주일 안 했잖아요. 그럼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. 그게 그렇다면 법에. 대구에서도 중앙당의 공식 공개 오디션을 거쳐 현역 의원이 있는 동국합 새 당협위원장으로 뽑힌 유성걸 전 의원 입당을 불허하기도 했습니다. 바닥이던 지지율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경쟁자 견제는 더욱 심해질 거란 전망입니다. 조국 사태 겪으면서 여론이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관심이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. 경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죠. 법 위반에는 가산점을 주고 공천 경쟁자는 일찌감치 차단에 나서면서 공천 개혁 의지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.